올한 해도 경기도에서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안타까워했던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민년 한해 경기도 10대 뉴스 권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1 지방선거로 민선 8기가 출범했습니다. 31개 시군 중 국민의힘이 22곳에서 앞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역전극으로 경기도지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로지 경기도 또 경기도민의 결정과 삶의 질을 위해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선 2009년 직선제 전환 이후 첫 보수 성향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5명이 숨지고 1,40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와 양평군 등 피해가 컸던 6곳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뒤 화성으로 오면서 지역사회가 들끓었습니다. 의정부는 김근식, 안산은 조두순으로 몸살을 앓아 강력범죄자들의 거주 제한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16달치 건강보험료가 밀리고 병을 앓고 있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경기도가 긴급복지 한라인을 가동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들이 서둘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대책을 내놨습니다.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새벽 시간에 혼자 일하다 숨졌습니다.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선 건물 바닥이 무너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3명이 떨어져 변을 당했습니다. 이천 병원 건물에서 불이나 환자를 끝까지 보살폈던 간호사 등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남 판교 SK 데이터센터 화재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이어져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고 건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소송 1심에서 경기도가 졌습니다. 경기도는 무료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항소했습니다.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와 일상이 회복되면서 축제와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수원 화성문화제와 경기도 체육대회 등이 3년 만에 얼굴을 맞대고 진행됐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과 용인, 고양이 특례시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수원 시민 모두의 축제의 날이자 수원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입니다. 특례시 원년을 보냈지만 이름에 걸맞는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경기도가 55년 동안의 팔달산 시대를 끝내고 광교 신청사로 이주했습니다. 4년여 만에 완공된 청사로 이사하는데 7주가 걸렸고 이삿짐은 5톤 트럭 500여 대 분량에 달했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